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화폐 규모가 1조 43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규모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해는 폐기한 손상화폐가 2억 2,310만 장으로 전년보다 35.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손상화폐를 낮장씩 위로 쌓을 시 우리나라 초고층 빌딩인 롯데월드타워 높이의 169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화폐 손상 이유로는 습기에 의한 부패 등 부적절한 보관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불에 탄 경우와 세탁이나 세단기에 투입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환수 부진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자동정 사기 가동률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회수량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